너무 들지 말고 끄는 거야, 그거는. 아, 고급 인력이 이런 일을 하려니까 힘들고. 아이고, 잘 봤어. 전방주시 태만. 사고가 아이고, 났다. 진짜 이래 그럴 줄 알았어. 아이고. 나 가만히 있었어. 뭘 가만히 있어. 이거 그냥 갖다 박스만. 아, 똑바로 앞을 보고 끌어야지. 얘 이거 다 먹으면 어떻게 했어. 이거 운전면허증 있는 거 맞아? 아니 니 아까 운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차 운전을 하나? 아, 어떻게? 아, 이게 이렇게 긴 줄 몰랐어. 아, 여기 아니, 이거 길을 만들었네. 미안해. 이게 얼마나 무거운 돌인데. 이럴 땐 아빠가 해결사다. 야, 우리 하나 먹고 하자. 난 기본 여기 와서 한 3개 까먹고 시작해. 다 합치면은 15개 정도 먹고.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할 일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. 나 그래도 저기 뭐야, 나 혼자 2년 동안 와갖고 나 이제 따는 거 이제 도사됐어. 엄청 잘 따, 이거 봐. 엄청 무시하더라고, 나 따는 거 사람들이. 근데 이제는 뭐 착, 착 이렇게 딱 잡고 착, 착. 아주 엄청 잘 이때 따요, 찬물을 착 뿌리는 한마디. 짠. 조심해야 돼. 가위 칼집 들어가면은 가위가 그 껍질에 칼집이 들어가면 안 돼. 아이고, 진짜 그 정도 상식이야. 그래? 너무 잔소리 좀 뿌는 것까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. 그 정도 기본이지 그럼. 그걸 모르고. 아, 왜 내 나무에 왔어. 이 나무 내 나무가 어디 있어. 누나 엄마 매년 땄어 엄마. 4년 전부터 땄어 엄마. 대단해. 나는 잽이 달라 엄마. 만약에 여기 일당받고 귀따로 왔어. 그럼 이렇게 안 하지. 이미 남매가. 나 일당 주면 그냥... 이렇게 안 하지. 일당 안 주고 부려먹으니까 이렇게. 여기가 겹치는 데니까 여기를 잡으면 되잖아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살짝 가야지. 잔소리 장착한 깐깐한 작업반장. 이럴 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. 자, 손으로 깔게요 그러면. 이게 한 사람이야 돼. 왜 여기가 자기가 한다고 내비두라 그러냐면. 아빠에겐 일꾼들이 성에 차지 않나 보다. 돌리지 말고. 역시 구력이 있네. 구력이 있어. 이거 이렇게 잘하는데. 딱 붙여가지고 해야 되잖아요. 오. 오. 아니 왜 못 믿어 사람을 말이야. 잘하는데. 나름 열심히 일해도 사실 아빠 눈높이엔 닿을 수가 없다. 그날 저녁 힘을 썼으니 이런 날엔 고기 밥상에 기분 좋은 반주 한 잔. 오늘 같은 일한 동지끼리 건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요? 나는 안 마십니다. 웃음꽃 가득 흡족한 낙향기 씨. 아니 나는 노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. 그래도 얘가 얘 와가지고 오늘 일을 그래도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국소리 없이? 어? 내가 몇 개를 땄는데 다 합치면 5천개는 될 거야. 아이고. 그렇게 일하면 고생하면 아빠는 좋아하더라. 응? 애들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? 아니 이게 지금 일하는 게 무슨 고생이야 이게? 그래도 막 일 열심히 하면 아이고 야 현장 일이 원래 응? 팔출오퇴라는 말이 있어. 팔출오퇴는 뭐지? 8시까지 출근, 5시까지, 5시에 퇴근.
이 현장일 기본이야. 만약 육지 아빠 너보다도 어릴 때부터 이제 육지 왔다 갔다 하면은 겨울철이니까 내려와야 되거든. 여름에 올라가고 겨울에 내려와야 돼. 이게 그만두겠습니다. 안 놔줘. 그럼 가방을 또 깨알 자랑하시네요. 아니 진짜 가방을 창문 뒤로 던져놓고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나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. 일을 너무 잘하니까 안 보내요. 안 놔둔다니까 우리는.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고 다른 애들도 다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. 아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나도 안 놔줬어. 누군 놔준다. 내가 놔줬어.